아프리카 북부에 보면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다피로 늘려 알려진 리비아 바로 옆입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프랑스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지배에 힘들어하던 국민들이 독립투쟁을 벌였는데 그때 제일 앞장섰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부테플리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 알제리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26살의 나이에 이 독립된 알제리의 외무장관으로 취임하여 무려 15년 동안 그가 장관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2014년에는 사선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직전해인 2013년에 뇌졸중으로 그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82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가 말입니다. 최근에 최애 측근을 통해서 4월 18일까지 등록 마감인 이 5선 대통령에 그가 도전하겠노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제리 전역에 격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제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에서도 동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신망이 두터운 정치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의 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하나 발간했는데 그 회고록 속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어 사자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는 혐의였습니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사탄이다. 거짓말장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소환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5.18에 대한 재판은 1997년도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죠.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그 해에 해말에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1980년이니까 세월이 40년 이상 흘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신부가 바로 직전해인 201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런 격한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88세이고 또 알츠하이머라는 중병도 앓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82세 되는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88세 되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취하는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나는 어떤 심리의 소유자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는 훨씬 뒤에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가 연필을 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근으로는 충분하지만 이세 근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발자취를 그가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지만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록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까운 예만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셨으며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는 사실도 요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더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꼭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한이 말이죠. 그 어느 복음서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한 사람을 그가 등장을 시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지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만이 굳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오늘 24절에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내니라 하면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굳이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날 밤 기도론 시내를 건넜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그야말로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유다가 들이닥쳤고 가룟유다의 이 거짓된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이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마태는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여기에 대제사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야바입니다. 누가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분명히 새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뒤에 이들은 그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랍니다. 요한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곧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디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간복음서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이 틀릴까요?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증언들이 틀리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한 한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성경은 이 틀렸다.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정말 틀릴까요? 틀리지 않다면 맞다는 말입니까? 맞는다면은 공간복음일까요? 아니면은 요한복음일까요? 공간복음은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숫자도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일까요? 여러분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상하게 다르게 기록한, 틀리게 기록한 요한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는 적어도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보입니다. 15절. 또 다른 제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고 베드로였다는 사실까지 밝히면서도 이름을 숨겨주고 있는 이 다른 제자는 과연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과 피를 나눈 혈육, 바로 야고보였을 것이라는 심정을 우리가 굳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하나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그러마 나를 살려라 하고선 혼자서 도망을 쳤을까요? 베드로도 도망치지 않고 야고보도 도망치지 않는데 요한만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출애굽을 놓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지금 이 골고다 십자가 현장입니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의 별명입니다. 요한이 골고다 십자가 가까이까지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요한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이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곳을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요한의 기록이 맞을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맞을까요? 어느 기록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 맞습니다. 네 건 다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록에서 빼버렸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끌려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언급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모두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지금 먼저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이 안나스를 우리가 지나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기드론 신의 다른 제자의 경우처럼 턱을 고이고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라는 암시를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나스를 유심히 살피면서 이 안나스라는 자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저변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웬만하면은 사형만은 절대로 시키지 아니하려는 그런 법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기록을 보면 만일 산헤드린 공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곳은 도살장이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하는데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만일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그곳은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도살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아주 신중하게 임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법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똑같은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미시나라는 율법 해설집이 있습니다. 이 율법 해설집에 보시면 산헤드린 편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 편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재판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밤에 절대로 재판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재판은 졸속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틀 이상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48시간 이상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법일 경우에는 사건일 경우에는 충분한 증인들을 소환하여 그 증인들의 얘기를 다 경청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의 경우만은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고 예수님을 밤에 재판했습니다. 밤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즉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들의 신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그 과정에서 이건 불법이요, 이건 아니요 라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는 이 기류, 엄습한 정서가 밑바닥에 강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 저자는 처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류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습한 기류의 진원지는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이 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의 진원지, 시발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제대로 항의를 하지도 못한 채 미세먼지를 매번 둘러쓰고 있습니다. 겨우 마스크 착용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이 미세먼지, 악성 이 초미세먼지가 그 기류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뒤덮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엄습한 기류가 어디서부터 발은 시작되었는지 그 진원지가 어딘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진원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진원지는 안나스였고 안나스의 집이었다고 그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나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엄습한 기류의 진원지란 말입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빌라도 총독의 전임 총독이 그라투스인데 이 그라투스가 이 유대나라의 총독이었을 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성장기에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내용, 이 사람이 행했던 일은 이 사람이 재임 중에 행했던 일보다 퇴임 후에 행적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후임자로 가야바를 앉힙니다.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가야바는 바로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후임자로 앉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대명되었는데 이 다섯 명이 연이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도록 막후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나스는 종교계의 대부로서 군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대부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대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라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이 일은 굉장히 그 당시로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 이 체포조들이 예수를 끌고 누구에게로 먼저 갔습니까? 요한은 밝힙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고요. 원래 시나리오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사를 이렇게 감행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하고 또 완벽한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각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 정성화 참모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이 김재규 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을 살해할 정도이니 김재규가 분명히 중요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늘에 나는 새도 그 당시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이런 부장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그것도 가능한 출혈이 없이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이 총장은 체포계획을 그때부터 세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보좌관을 김재규에게 보냅니다. 부장님, 정성화 총장께서 육본에서 조용히 좀 뵙자고 하십니다.
그래. 예, 지금 총장 비서실장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체포자들은 그를 뒷뜰로 통하는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컴컴했습니다. 그게 이상했든지 짐짓 묻습니다. 야, 왜 이쪽으로 가나? 예, 부장님, 이건 요인들 전용 통로입니다. 최규하 총리 각하께서도 이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일량 중령이 임기 응변으로 둘러댔습니다. 외등 하나 없는 컴컴한 청사 뒤뜰에는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헌병 두 명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는 김재규를 그 순간 차 속으로 밀어쳐 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장해제 하겠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꺼내드는 순간 요원들이 번개같이 낙하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시해를 크라이맥스로 하는 쿠데타, 이 쿠데타를 김재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진행되는 체포작전 앞에서도 그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김재규의 진면목이었고 한계였다고 후일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밤 이 김재규가 대통령의 유해를 자신의 아지트인 남산중앙정보부로 옮기고 희화의 요인들을 정의지시킨 후 통솔를 하면서 내각과 군 수비의 수뇌부들을 전부 중앙정보부로 불러 모았다면, 그렇게 각본을 짰다면 여러분,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과연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나리오 또한 사전에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체포한 후에 어디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각본 말입니다. 당연히 법적 재판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도록 각본은 짜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권한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요한은 고발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고요. 이것은 정말 돌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 먼저 갔을까요? 안나스의 사전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체포조들이 알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갔을까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안나스가 비록 퇴임을 했지만 이 안나스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의 집을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나이 또한 늙어 지금 육신까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판단력도 흐려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런저런 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감나라, 배나라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의 명예욕, 공명심, 노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위를 앉히더니 이어서 아들들을 줄줄이 그 제사장의 자리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얼굴 마담으로 앉혀놓고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야말로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앞에 놓고 소리를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노래까지 부르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나스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를 골몰합니다. 엄습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습한 냄새를 이용합니다.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야바에게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 지나고 난 뒤 28절을 보시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야바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소극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18장 29절을 보십시오. 38절을 보십시오. 19장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자꾸 재판정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려 하느냐고, 왜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고 빌라도가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손까지 나중에 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나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예수를 신문하는 데 집요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위 가야바에게로 예수를 보냅니다. 예수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어떤 지침을 지금 사위에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안나스에게 잡아 결박하여 끌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말이죠, 끌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붙들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18장 6절을 잠시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로라 하고 모습을 드러내니까 체포조들이 전부 그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엎드러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낼 때에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결박한 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라는 단어를 이 안나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에게 보낼 때에는 완전히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서 중재인으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안나스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판결을 하게 될 사위에게 무언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침을 내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 마땅할 중재인이야. 그러니 너는 그리 알고 처리해. 허수아비 가야바는 장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신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신문을 제대로 한 흔적이 없습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를 안나스의 지시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결을 내리고서는 28절
빌라도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무엇을 폭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 최정점에 있었던 자는 이 안나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더니 예수 문제에도 깊게 개입하여 엄습한 기류를 뿜어내었고 이 기류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어버렸으며 그들이 일심으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풍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지금 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 드러납니다. 안나스가 은밀하게 행하고 자기는 뒤로 숨었지만 이 안나스가 뿜어내었던 이 냄새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를 넘어섰습니다. 마가를 넘어섰습니다. 누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이 복음서를 쓸 때에도 안나스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이 음모, 자신의 이 행동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고 있는 순간 요한이 연필을 탁 뜹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백일라하게 다 지금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승리라는 청년, 정중령이라는 청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 차관했던 사람, 탤런트 장자연 씨의 사건 다 숨겨져 가는 것 같았지만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냄새 풍긴 것 다 드러납니다.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인 마태도 넘어서고 마가도 넘어서고 누가도 넘어서고 이제는 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요한에 의해서 이 안나스의 행적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행적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는 날 손 들고 마음 비우고 마치 은퇴한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남은 여생 기도에 정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합니까?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내 안에 안나스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